아내가 차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불륜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름 딱 보니까 본 적은 없는데 딱 그냥 그거네. 나는 솔로가 아니라 이제 그 돌싱인 사람들만 출연하는 그런 이제 일반인 이제 연애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전 와이프 차의 블랙박스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다. 전처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됐다. 영상에 와이프가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 아, 통화구나. 에이, 난 통화가 아니라 차 안에서 어떤 그건 줄 알았어. 미치지 그러면. 통화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다. 실제로 그 사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언니였나? 여자친구 동생이었나? 뭐 이렇게 같이 보배드림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어 어디야? 나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남자 목소리로 누구야? 이러고 그뭐 엉덩이 들어봐. 이거 음성 들리는 거. 그래가지고 보배드림에 올라가고 난리 났었잖아 그때. 맞아, 벗어봐 그거. 아, 그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 그렇지, 그러니까 불박은 아닌데 이제 불박을 깠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이거랑 비스무리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결혼 앞두고 조상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제 결혼을 앞두고 조상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파혼했다고 알고 있어. 짧은 통화였는데 잘 일어났어? 몇시 출발할 거야? 그런 일상적인 내용이었다고. 그래서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와이프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 근데 당황하면서 답이 없었다. 계속 물어봤대. 누군데? 왜 그래? 자기답지 않게 왜 그래? 왜 그래? 누군데? 누군지 말하면 해코지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 그때 거기서 제가 뭔가 깨졌던 것 같다고. 이거 뭐또 주겔이야? 주겔은 약간 무출산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또 주겔이야? 아니, 국제결혼 엄청 옹호하고 또 좋은 사례들 가지고 오고 그런 여론을 많이 돌리고 이혼한 사례들, 여자의 귀책 사유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것들이 대부분 실베겔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주겔은 약간 정말 무출산 정책을 좀 저기 하는 것 같다. 스탑러커론 자체가 주겔에서 나온 거야? 아니야, 잠깐만. 지금 채팅창에 주겔 바로 이용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갇힐걸?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한년은 다 쓰레기구나. 이건 안 된다니까? 그게 나에게 갇힌 사고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하더라도 절대로 어디에 귀속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저기 사상 마음에 드는데? 뭔가 내 사상과 개념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 그게 결국은 내 신념이 돼버린다니까? 어. 그거 정말 위험한 거야. 가볍게 볼 건 가볍게 보고 빠져나와야지. 아이키 뭐지? 근데 실제로 관계 중 일부러 통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뭔 소리야? 아까 그 저분 것 같아요. 뭐 야동 보고 와가지고 지금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아, 형 녹음 속에 그 버섯 막 그거 있잖아요. 어.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이건 뭔 글인데 댓글이 3,000개가 넘냐? 여초 사이트 다문화 정책 일침. 또 갈라치기야? 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나 진짜 오늘 좀 약간 뜻깊은 시간이다. 오슈를 하면서 난 항상 우리 카페에 있는 글들만 봤잖아. 근데 이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남의 이슈를 하는 날이야, 오늘은. 그래가지고 같은 오슈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주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차피 뭐 커뮤니티 똥은 돌고 도는 거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편향적인 것들이 되게 주를 이루네.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많은 댓글을 낳는 것 같다. 아, 우리 카페는 그나마 좀 저 평화적이었네. 어, 여기는 DC예요, DC. 어. 형 갈라치기 글 다 자르지 않냐고. 그렇지. 너무 일관, 너무 좀 그 편견, 선입견이 너무 가득한 글들은 되도록이면 나도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료 자체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지. 어. DC가 뭐냐고. DC는 약간 문화 수도 같은 거야. 인터넷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모든 것, 그냥 인터넷 커뮤의 심장 같은 곳이야. 어, 뭐 대단하게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가 제일 길고, 그지? 사건 사고도 제일 많았고, 그리고 더 뭔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있고. 어. 그 되게 광범위한 주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수도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이것도 혐오 자료 같아서 넘기자. 이런 거는 야, 한 번씩은 카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펜코도 보고 DC도 보면서 어, 남의 이슈도 좀 해보자. 되게 다양한 그런 저 정보들이 좀 나오네. 어. 뼈를 통한 동물 복원이 불가능한 이유.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어, 무슨 동물의 두개골이야? 아니, 사이클롭스 아니야, 이거?
그래, 이렇게 생겨야지. 생기려면은 공룡 같은 거는. 요거는 약간 익룡 뭐 그런 아니면 악어나 이런 조류 같아. 아 맞다, 조류가 공룡의 그 저 조류의 조상이 공룡이라며. 맞지? 와, 얘는 이빨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다 공룡인가 보네. 닭의 조상이 공룡이라 그랬어. 비버 같은데. 아, 두개골만 보고 맞추는 거야. 첫 번째는 코끼리였대. 어, 코끼리 좀 특이하다. 눈이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얘네는? 눈이 여기 있고 가운데 여기 뚫린 게 여기 이제 코랑 연결되는 뭔가 그런 부위인가 보다. 졸라 특이하네. 얘가 코끼리였대. 코끼리 두개골이래. 뼈로 복원을 못하는 이유는 외계인들이 화석을 바탕으로 복원한 예상도 실제 동물. 아, 하마 뼈를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아, 뼈만 보고는 절대 복원이 힘들다. 이 뼈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하마의 뼈였다. 아, 그래 맞아. 근조직이랑 다른 거라서. 맞네. 살가죽이랑 근육이랑 지방으로 덮인 부분을 학자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래. 조상님들이잖아. 우리 지구를 우리가 살기 전에 쓰던 선배님들. 스피노예요, 스피노. 선배님들. 뭐가 스피노라는 거야? 방금 위에 조피노라 돼 있는 게 스피노예요. 아, 맞다. 랄프가 또 공룡 좋아하지. 박사 아닙니까? 선배님들이야, 선배님들. 검스 한번 볼까? 크흠. 아, 야, 이건 아니다. 저건 검스가 아니지. 아니, 빤스라인이 다 나오는데 저게 어떻게 검스야? 저건 빤스지, 검스가 아니지. 오늘자 그할 요약절 급혐주의. 뭐야 이게? 고양이 뭐 사육장인가? 고양이 뭐야 이게? 아 그때 갔던 거 슈글이네. 뭔데? 그 고양이 사체들 아니에요 다. 아 그 집 안 치우고 고양이 싹 다 죽게 놔두고 그러고 런 때린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할에서 다룬 거야? 네. 대박이다. 와 엄마. 미쳤다. 특수 청소 업체 관계자. 그 아래에서 이번에 다룬 자료 자체가 그 특수 청소 업체 이야기인가 봐. 포괄적으로 다뤘나 봐.
최근에 가장 좀 더러웠던 사례가 여기 이거였거든. 고양이 사체 뼈 조각 이런 것들 엄청 나오고, 그러고 이제 청소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청소 업체에서도 오자마자 절레절레하고 돌아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글이 있었지. 근데 꼭 그 집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쫓았나 봐 이번에. 그 아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애니멀 호더라고 해. 맞아, 애니멀 호더.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 맞아, 그 정신병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애니멀 호더가. 그래, 이거는 유튜브 채널인가 보다. 우아한 정리. 현관문 열자마자 고양이 똥무더기가 반겨주고, 회색 흙먼지 같은 게 전부 고양이 똥이고, 집을 이렇게 개판 쳐놓고, 이게 다 고양인가요? 여러 마리가 여기 죽은 거예요. 지옥 세트장 같다고. 와, 외로우니까 길고양이를 데려와가지고 위안용으로 쓰다가 청소 안 하고 답도 안 나오니까 방치한 채로 도망갔다고. 야, 이런 데서 약간 좀 그런 거 생길 것 같지 않아? 무슨 저 바이러스 같은 거? 너무 이게 병균 나오, 병균은 물론이거니와 뭐 진짜 바이러스 나올 것 같아. 청소업체가 하루 걸러 쓰레기 치웠는데 의뢰비 대금 안 주고 떼먹어서 작업이 또 중단됐다고. 환장하겠다. 그래, 저 애니멀 호더 외로워가지고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얘기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 그 아래서 이런 거 다룬 거야, 애니멀 호더에 대해서.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이거는 아니 잠깐만, 저런 얘기 하셔도 되나? 특수 청소업체 관계자. 통계니까 맞아. 근데 통계랑 기싸움하면 안 돼. 이거는 2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라는 것뿐이지. 아, 그렇구나. 잠깐만 여러분들, 애니멀 호더, 많은 애니멀 호더들이 문제지만 그중에 20대 여성분들이 꽤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여성 이꼬르 애니멀 호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게 커뮤니티의 일반화에 아주 안 좋은 사례. 오류야, 오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정말로 신기하게 20대 분들, 잠깐만,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진짜 인간 지표인데? 어허.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난 또 뭔가 또 이제 세대 간의 갈라치기, 뭐, 남녀 갈라치기 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롤 프로게이머 비포 애프터. 한스 사마. 캄보디아계 프랑스인 원딜러.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비포 애프터. 오 오 아니 이거 한남콘 이건 또 뭐야. 족경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약이면 개추. 아 안경이 아 안경을 족경이라고 하는 거야. 어 안경 끼세요. 아 나는 갓경이야. 아 나는 갓경이었어. 의미가 없노. 시바. 아 나는 갓경이었어. 아 진짜 다시 보니 갓경이네. 여러분 팬코 안 봐도 될 것 같아. 어, 요 저 히게 저 히게리래. 이게 뭔 게리냐? 실베, 실베만 봐도 되게 광범위하다. 어. 아, 팬코드 여기서 퍼가는 거라고? 조회수는 팬코드 높긴 하네. 그지, 여기는 더 되게 다양한 게 있고, 거기는 이제 그 중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것들만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카페도 그런 식이지. 태무의 최첨단 물류센터. 어? 아이. 더우니까. 사람 갈아 넣는구나. 맞아, 근데 쿠팡도 사람 갈아 넣고 그런다고 하던데 뭐. 그 쿠팡 상하차 이런 거 한 번만 뛰어보면은 인생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고 하더만. 쿠팡 상하차론이잖아, 그게. 너 지금 뭐 인생 힘들어? 너 우울해? 너 지금 뭐 번아웃이야? 좋아. 그렇다면 너에게 쿠팡 상하차를 지시하지. 쿠팡 상하차 한번 딱 갔다 오면은 삶이 다르게 보인다. 만능이야 만능. 쿠팡 상하차론. 어 나한테도 몇 번 추천해 줬었어. 코트야 어제는 별풍선 만 개 받는데 오늘은 뭐 2천 개밖에 못 받으니까 힘드냐? 속상하냐? 우울하냐? 웅. 그렇다면 너는 쿠팡 상하차를 한번 다녀와봐. 아유 안 되겠다 야. 아유 저 야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야해.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 된다면서 검색을 하세요. 이게.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좀 약간 수위가 맞으면 네. 아유. 그래 이런 거는 뭐.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벅지는 못 참지.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그만해. 오케이. 오늘 진짜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했어요. 실베개를 보면서 오슈를 한 게. 예, 남의 이슈는,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 하자. 한 번씩 매주에,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괜찮은데 너무 좀 편향돼 있다. 진짜로.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카페 분위기랑 너무 달라. 네. 어. 아, 한녀 뭐 너무 그런 그 혐오 막 이렇게 너무 많아 갖고 혐오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를 좀 분별력 있게 보여주기 좀 빡세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잘 하셨어요, 근데. 어. 잘 걸렀어요. 여초 커뮤니티 잠입은 어떠냐고? 어? 여해 이슈? 여해 이슈까지. 남의 이슈와 여해 이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내 몸을 던져서 내가 먹잇감이 돼야 해? 어. 안 돼, 안 돼. 남의 이슈 여기까지 해볼게요.